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네, 이 영상은 컴공을 가야 하는 이유, 컴퓨터 공학과의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저는 초등학교 때 우연하게 컴퓨터 자격증을 몇 개 땄어요. 그때는 뭐 별 볼일 없는 뭐 파워포인트, 워드 뭐 이런 거였죠. 하지만 그 인연을 시작으로 뭐 대학교, 군대, 대학원까지 다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컴공의 장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갑시다. 렛츠고. 컴공의 장점 첫 번째, 친구들의 컴퓨터를 고쳐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저희 컴공들의 소관이니까 다른 분들은 상도덕 좀 지켜주시죠. 컴공이 컴퓨터 앞을 떠나서 사회로 나가게 해주는 몇 안 되는 이유가 되어줍니다. 이 컴공들은 이 컴퓨터를 고쳐주러 다니면서 뭐 사회도 배우고 뭐 집 인테리어도 배우고 또한 사랑도 배우고 인생을 배웁니다. 사실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. 코딩과 사실 거리는 좀 있는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도 불려다니니까 웬만한 거는 다 고칠 수 있게 됩니다. 두 번째, 조금 불편한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컴퓨터를 쓰는 일이 뭐 빠르면 뭐 초중고 때부터 뭐 직장까지 거의 반평생이라고 봐도 되죠. 그러면서 컴퓨터로 무언가 단순히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 꼭 생기게 돼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엑셀이나 뭐 텍스트 복사 붙여넣기 작업, 수업 등록할 때 서버 시간 기준 정시에 내가 지정한 과목들을 담아내는 프로그램, 뭐 가수 티켓 예매나 뭐 목요일에 슈프림 공식 홈페이지에서 옷을 사거나 등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두 간단한 프로그램을 코딩해서 나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. 사실 건희님 컴퓨터공학과에서 뭐 배워요?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컴퓨터공학과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내내 알려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.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? 예를 들면은 5, 2, 3, 9 얘네를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. 유명한 정렬 알고리즘부터 변형까지 뭐 방법이 수십, 수백만도 넘게 됩니다. 엄청 많아요.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거죠.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프로그래머 10명에게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. 각 프로그래머의 논리성, 창의성이 다르니까요. 그죠?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모두 정확히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4년 내내 가르쳐 줍니다. 어? 건희님 코딩 가르쳐주는 거 아니었어요? 뭐 학교에서는 뭐 코딩과 뭐 예전 유명한 알고리즘들을 가르쳐주는 거는 맞지만 사실 코딩은 컴퓨터랑 대화하는 수단일 뿐이고 뭐 알고리즘 뭐 야 예전에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맞췄을 때 이런 방식으로 풀더라 라고 알려줍니다. 힌트를 주는 거죠. 사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이 실생활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때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이렇게 버물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. 이걸 밟으면은 되게 아프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화장실을 갈 때는 항상 버물리 옆길로 안 아프게 지나가자라는 저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2, 3일 동안 성공적으로 버물리를 밟지 않고 화장실을 갈 수가 있었죠. 하지만 엄마가 뭐 하냐고 물어보더니 버물리를 주워서 테이블 위로 올려놓더라고요. 알고리즘은 다르지만 둘 다 밟진 않았죠. 하지만 엄마의 알고리즘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마지막 장점은 취업이 쉽다는 겁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컴공은 취직이 쉽습니다. 뭐 국내든 해외든 그 유명한 STEM, 사이언스, 테크놀로지, 엔지니어링, 매스매틱스 계열의 컴퓨터 공학이 당당하게 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. 이 뛰어난 프로그래머라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웰컴한다 이거예요.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뭐 이공계 유학생들에게 석사를 따면은 뭐 임시 영주권을 뭐 준다니 뭐 다른 전공과 다르게 졸업 후에 미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OTP 비자를 뭐 17개월에서 29개월로 연장한다니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공계 계열 학생들을 미국에 남게 하고 싶어 했어요. 지금 제 미국에 남은 컴공 친구들도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법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 어디 뭐 시애틀 뭐 샌프란시스코 멋있게 살고 있죠.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 회사에서 꼭 일할 수 있게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의 비자를 담당해줍니다. 멋있죠? 하지만 사실 네 번째 장점인 컴공은 취업이 쉽다 보다도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면은 창업이 유리하단 겁니다. 여러분은 창업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뭐 도전? 뭐 성공? 실패? 사실 어떠한 도전이라도 도전은 꼭 리스크를 감수하게 돼 있어요. 하지만 이걸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리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역배로 가잖아요. 하지만 가끔은 도전 후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은 어떤 걸 도전했을 때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. 예를 들어 내가 OPGG나 DC인사이트나 뭐 다나와
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대박이 나고 싶어요. 그럼 웹 언어를 배운 뒤에 개발을 한번 해봅니다. 시도하는 거죠.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. 실패를 했죠. 여기서 내가 날린 거는 나의 인건비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뭐 빚더미에 앉은 건 아니죠. 그럼 반면에 얻은 건 뭐죠? 웹사이트의 뼈대를 얻었습니다. 다음에는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든 이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색깔만 바꾸고 기능만 조금 바꿔서 다른 웹사이트를 내볼 수도 있죠.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. 오케이,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간단한 어플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. 다운로드가 좀 돼서 달아놓은 광고들에서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. 그러면 또 다른 간단한 어플을 만들어서 이 기존에 사람이 좀 들어오는 어플에 이 광고도 살짝 띄워놓는 거죠. 유입이 좀 되긴 하고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의 월급과 비슷하게 통장이 찍히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. 그때부터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겁니다. 집에서 행복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. 이것처럼 뭔가를 시도할 때, 도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보다 적습니다. 그리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. 반면 하나라도 성공하기만 하면은 다른 광고를 같이 해서 다른 개발한 걸 홍보도 가능하죠. 저도 제가 말한 것처럼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.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프리랜서 프로그래머로 전향을 하였고 유튜브도 하면서 웹사이트도 만들면서 프로그램들도 만들면서 계속 도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또한 이것은 컴퓨터와 아직까지는 큰 인연이 없으신 분들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시대가 많이 흘러서 코딩이 많이 간소화가 되었고 쉬워졌습니다. 만약 어렵기라도 한다면은 제가 쉽게 알려드리면 되죠. 그죠? 여기까지 컴공을 하면 좋은 점 4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을 시청 중인 미래대학교 진학자 여러분들, 이 영상은 컴공으로 오라고 막 부추기는 영상은 아니에요. 알았죠? 아니 근데 이런데도 컴공을 안 할 이유가 더 있나요?